새 멤버를 구하고 있는 그룹 주얼리가 남성 도전자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얼리의 소속사 측은 새로운 멤버를 뽑기 위해 주얼리 플러스 원 1차 오디션을 실시했는데요. 앞으로 2, 3차 오디션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얼리의 소속사 측은 주얼리가 혼성 그룹이 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신인 발굴의 기회로 보고 있으니 남성들도 도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얼리 플러스 원 1차 오디션에서는 총 8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고요. 9명의 1차 통과자들이 가려져 현재 맹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